지금 셰프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주 특별한 피자가 막 완성이 됐습니다. 특별한 재료를 넣은 이 피자이니만큼 이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피자가 식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배달해드려야 되니까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배달을 좀 왔어요. 특별한 피자 배달해주러 일부러 오신 승기 오빠 너무 감사드리고요. 피자 먹고 저희 가족들도 더욱더 열심히 힘내서 연습하고 축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아내분께서 예. 예. 피자 포켓 안에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색다르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피자맛을 너무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피자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에게도 역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말하는 대로 피자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 바라시는 일이 모두 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